아, 네, 여러분, 블록체인을 블록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 공격이 뭔가요? 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51% 공격이 뭔가?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지금 복습 차원에서 이중지불의 문제, 더블 스펜드 프라브럼이라고 그러고요. 중개인, 그다음에 51% 공격, 그다음에 경제적 유인입니다. 네. 모르시더라도 한번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번이랑 저저번 때 했던 거를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오늘 알아야 될 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예전에 했던 건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중지불의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하기 위해서 채굴에 기반한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보고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번 걸 한번 또 보시면 이해가 좀잘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더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냐? 이중지불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채굴이랑 작업증명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좀 그럼 이중지불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데요. 이중지불은 한 사람이 똑같은 비트코인을 동시에 두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수가 영희한테 3 비트코인을 송금을 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3 비트코인을 시은이에게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비트코인이 두번 지불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뉴스할 때 얘기한 거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똑같은 땅을 두 명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도대체 정당한 소유자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중지불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은이 형, 중간에 질문 만약에 들어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중지불의 예시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철수라는 사람이 영희한테도 3비트코인을 보내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같은 동일한 3비트코인이에요. 똑같은 3비트코인을 시은이에게도 보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희랑 시은은 누구의 3비트코인이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 현재 은행 시스템이죠. 은 어떻게 이중지불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앙에서 장부를 작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개인 역할을 해줘요. 사람들은 은행이 했다 그러면 믿잖아요. 은행이 내 장부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믿잖아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거래인 건지 확인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보냈는데 똑같은 비트코인을 시은이한테도 보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막는 거죠. 은행이 자체 그 시스템 중앙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각각의 은행들이 중앙 장부 작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에는 각각의 이 파란색 책이 뭐냐면 장부예요. 국민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한 장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은행들과는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의 장부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다른 것들과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근데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옆에 우리은행이 있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시은이 형이 우리은행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얼마를 송금을 하죠. 그럴 때는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둘다 동시에 해당되는 거래를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고객이 관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다른 은행들과 공유를 하고, 다른 거래 같은 경우는 각자 별도의, 장부를 통해서 거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러한 은행이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거의 몇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전 세계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은행들과 필요한 거래 내역을 공유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외환송금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장부가 해킹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거래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그런데 보면 비트코인은 분산화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은 항상 분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중지불을 해결해줄 중앙 기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0이랑 시은이가 누구께 정당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떤 거래가 더 빨리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은 그런 걸 해줄 기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을 바탕으로 한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장부의 작성 권한을 분산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많이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 대신에 저번에 하셨던 걸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더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일종의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채굴자에게 블록을 추가시킬 수 있는 장부 작성 권한을 준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간단한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복습한 거냐? 처음에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중지불의 문제. 똑같은 비트코인을 두 사람한테 보냈을 때 어떤 걸 정당한 거로 인정을 해야 되냐, 어떤 걸 장부에다 작성을 해야 되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굴에 기반한 작업 증명. 어떤 걸 해야 되냐? 결국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하자라는 작업 증명이라는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채굴이 합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보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치. 보안은,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폐라기보다 이제 결제 시스템인데, 결제 시스템에서 보안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결제 시스템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치. 복습이셔서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또 항상 언제든지 저희는 질문을 받아들이니까. 네, 여러분 댓글로 질문 물어보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좀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51% 공격이라는 걸 볼게요. 51% 공격. 51% 공격이 뭔가요? 그럼 51% 공격이 뭘까? 일단은 나는 뭐 사토시 백서 읽고 난 뒤에 유일하게 사토시가 위험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이게. 그치. 네,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51% 공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51% 공격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해서 채굴이라는 연산을 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장 빨리 푼 사람한테 블락을 추가시킬 수 있는 장부 작성 권한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부 작성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업을 많이 한 블록체인을 유일한 정당한 블록체인이라고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인정하겠다고 합의를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이게 충분히 분산화돼 있을 땐 괜찮아요, 채굴 연산량이.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채굴 연산량의 50% 이상을 보유한 채굴자가 있을 때 51% 공격이라는 것을 감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압도적인 채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전체 네트워크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51%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채굴장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비트메인이라는 데가 전체 채굴기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력이라든지 엄청 싸한 가격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채굴자한테 권한이 세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51% 공격도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을 좀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성이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게, 너가 말하는 좌지우지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야? 절대 전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절대 전능 할수 있긴 한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경제학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전지전능할 순 없어. 근데 내가 봐서 여기서 좀더 좋은 표현은 약간 조작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를? 약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일단 한번 51% 공격을 좀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철수가 영희한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사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5비트코인을 영희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아래 보시면은 블록체인을 제가 그려놨어요. 숫자는 임의로 정한 거고요. 물론 논스값, 뭐 해시값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각각의 블록들이 이전 블록이랑 연결돼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철수는 영희한테 5비트코인을 주는 거래를 블록 3400 네트워크에 전송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는 블록 3424에 대해 포함이 되게 돼요. 이거 누가 이거 이 블록을 채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채굴한 이후에 계속 블록들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3425까지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영희 같은 경우는 철수가 나한테 5비트코인을 줬네.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5비트코인을 내고 철수가 그림을 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수가 힘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철수가 힘이 세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저 여기서 안쓴것 같은데, 철수가 51% 이상의, 이제 채굴 연산량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블록 3424랑 블록 3425는 이미 채굴이 된 블록이에요. 그리고 영희는 이거를 믿고 그림을 넘겨줬죠. 근데 철수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영희에게 주었던 똑같은 5비트코인을 순실이에게 제공을 하는 거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네트워크에 전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전 블록체인, 이게 현재는 정당한 블록체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장 긴 블록체인이니까 가장 많은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철수는. 왜냐면 힘이 세니까. 힘이란 건 채굴량이 많으니까. 그럼 자기만의 새로운 블록을 만듭니다. 3424번. 그 다음에 여기서 철수가 순실이한테 똑같은 5비트코인을 줘요. 아까 이전에서 영희한테 줬던 5비트코인을 이번에는 순실이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블록체인이 아니라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추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1%라는 숫자가 뭐냐면, 철수가 51%의 네트워크 연산력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네트워크를 다 합친 것보다 자기가 채굴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계속해서 블록을 더 빠른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블록체인에 붙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트워크 총 연산량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네트워크를 다 합친 것보다 빠른 속도로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이제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가장 작업이 많이 들어간 가장 긴 블록체인을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인정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계속해서 3425, 3426 이렇게 붙여 나가게 됩니다. 이게 3426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첫 번째 블록체인보다 두 번째 블록체인에 블록이 추가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언젠가는
위에 블록체인보다 아래 블록체인이 더 길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3426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위에 게 정당한 블록체인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래 게 더 길어졌잖아요. 왜냐면 철수가 51% 이상의 큰 힘으로 이거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블록체인이 쓸모가 없이 돼버려요. 그 이전 블록에 있는 모든 거래들이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으로 된 아래 블록체인이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죠. 왜냐면 0이는 블록 3424에 자기 게 있는지 알고 넘겨줬었는데 그 다음에 철수가 51% 공격을 감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블록체인을 더 길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오비트코인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철수한테 오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네트워크에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또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그림만 넘겨준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영희가 받았던 비트코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1% 공격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라나? 51% 공격은 그게 맞지. 그러니까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것도 51%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인간으로 한다면, 인간으로 표현을 한다면 회계사가 100명이 있는데 그리고 100명이 똑같은 장부를 서로 베낀다고 하잖아. 근데 100명 중에서 51명이 나 장부에 다른 내용 기록할 거야라고 하고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51명의 장부가 맞는 게 되잖아. 49명이 아니라. 그 얘기잖아. 그치. 여긴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또 그러니까. 그렇지. 다수의 사람이 인정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수의 기계의 힘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회계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위에 아까 저 유튜브 보면은 나바람과랑 다솜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쵸, 장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두 개 중 거래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조영태님 있잖아. 조영태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시작을 했어. 아 잠깐만. 6비트가 있어서 그 부분. 네,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6비트 코인이 아니라 같은 3비트 코인을 두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중 지불의 문제는 6비트 코인을 3, 3씩 나누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비트 코인을 두 개로 보냈을 때도 이제는 이중 지불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는 이 충돌을 해결을 할 건가? 옛날에 중앙기관이 없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지불의 문제는 비트코인 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비트코인 이거를 해결한 거고 네, 그렇죠. 나바람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비트만 있으면 3비트코인만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3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에 하나 보내고 아프리카에 똑같은 걸 보내요. 그러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 거래고 어떤 게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즉 채굴자예요. 채굴을 많이 해서 그 블록을 채굴한 사람이 둘 중 거래를 하나를 먼저 받은 걸 선택을 해서 넣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거래는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째 이제는 거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넘어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1% 공격은 다음과 같고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압도적인 채굴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인정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아예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게
가장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전에 있던 거래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이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섭죠? 무섭지, 진짜. 큰 문제 아닌가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중지불을 응. 이게 당해 보면 그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 이거를 제일 좋은 예가 중고나라 그런데. 맞아, 맞아. 중고나라 그런 데서 제일 자주 일어나는 미리 돈 받고 이렇게 물건 넘겨줬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 또판 거야. 약간 그럴 때 있잖아. 문제.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꾸리려면 그 문제는 당연히 이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히 비트코인이 없었던 게 이중지불의 문제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 나오지 못했던 게 이제는 인터넷 모든 게 인터넷화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화폐는 인터넷화 되지 못했던 게 가장 큰게 이제 이중지불의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게 나는 약 요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이제 인터넷이 잘돼 있잖아. 인터넷 기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송금을 해도 우리나라는 막몇초 만에 일어나잖아.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듯해서 불편함을 다른 나라처럼 많이 느끼진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그 거래 속도 얘기한 거야? 맞아. 이중지불이 거래 속도가 빠르면 사실 이게 큰 문제라고 느끼진 않잖아. 아, 우리 현재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중지불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부작용, 사람들이 못 보는 부작용은 뭐냐면 그 뒤에 감춰진 엄청난 비용이란 말이야. 수수료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만 보면 괜찮아. 우리나라만 보면 괜찮은데 그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은행들이 있잖아. 거기서 똑같은 장부를 다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관리 비용, 전산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중지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고 있는 거지. 잘안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제 ATM에서 많이 떼가잖아요. ATM에서 많이 떼가고 여러분들 송금할 때 엄청 떼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 보이게 많이 떼는 거지. 카드사에서 많이 떼고. 그치. 그러니까 뭐 불편한 거못 느끼는데 사람들이 2, 3% 수수료 내고 안 불편하면 쓰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거죠. 맞아. 사실 사람들한테 2, 3% 수수료를 내냐 안 내냐가 그게 중요하죠. 아, 그냥 편하게 장땡이잖아. 그치, 그치. 그 태영님이 민주주의 깡패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수가 많은 사람이 깡패잖아요. 깡패라고 하면 그렇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굴도 하나의 투표권이라고 많이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51% 공격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닌가요?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51% 공격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진짜 이건 엄청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고요. 최근 하드포크 논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채굴자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는 문제의식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51%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비트코인이 좀 재밌는 것중 하나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적인가 경제적인가? 그러니까 경제학적 유인? 경제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51% 이상의 채굴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51% 공격을 감행할 때보다 하는 것보다 그냥 선의를 가지고 네트워크와 협업하는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협업하는 게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이제 경제학적 유인이,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재밌는 특성을 또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몇 슬라이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형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 지금 다솜님이 누군가 51%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코인댄스 사이트처럼 점유율 그래프를 볼수 있는 것처럼. 51%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노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다운받으시면, 기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아까 그 뒤로 가셔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 처음 블록체인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계속, 노드는 계속 관찰을 해요. 네트워크를 24시간 내내. 그런데 자꾸 누가 새로운 블록을 여기다 자꾸 붙여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오픈된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걸 붙여나간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투명하게 관찰이 돼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수 있죠.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또 비타민짱님은 지금 유튜브에서 채팅을 못하셔도 페북으로 하고 계신데 51% 공격도 비트코인의 약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51% 공격이 다른 알트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51% 공격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메커니즘을 쓸 때, 힘센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roof of stake를 써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proof of work를 써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합의 메커니즘을 써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예.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 다르지만,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표권이 많은 사람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표권을 어떤 걸로 주느냐라는 게 이제는 합의 메커니즘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합의 메커니즘이 어떤 방법으로든 투표권은 줘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표권을 많이 갖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는 사람들은 이제는 51% 공격이라는 걸할 수가 있겠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도 할수 있다는 그 점은 진짜 중요한 듯.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우려하는 바가 그게 좀 커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뭐 ICO 그 처음에 초창기에 투자하셨거나 그러셨으면 아시겠지만 코인을 막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실제로 초창기 옛날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이 좀 중앙 집중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 뭐 총량이 100만 개인데 그 중에서 50만 개를 누가 들고 있다. 그러면 겁이 나죠. 그치. 충분히 겁이 나, 51% 그거를 우려할 수 있는 바지.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51% 채굴 능력을 가지려면 엄청난 양의 채굴기가 필요해요. 엄청 비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채굴량이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연산량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입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거예요, 채굴자는. 그러니까 돈을, 자기 돈을 붓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냐? 비트코인 채굴밖에 못해요. ASICS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사서, 이 기계가 할수 있는 건 비트코인 채굴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51% 이상 채굴 능력을 가진 채굴자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블록체인을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바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전 세계 막 사람들 난리 나요. 트위터, 레딧, 막 신문 기사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안전성이 담보가 될수 없죠. 51%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희 같은 사람들이 믿을 수를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그렇게 되면. 그죠? 자기의 거래가 언제 이제 버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를 잘할 수가 없겠죠, 무서우니까. 그러면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고, 당연히 급격히, 엄청 급격히 하락할 겁니다.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도 채굴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떨어지면은,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이익도 급격히 줄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51% 공격을 계속 감행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체도 줄게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자체도 엄청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굴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시스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이 더 많이 이익을 볼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좀 재밌는 발상이에요.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도 이게 최초죠. 거의 이렇게 잘 결합을 해서 화폐화 시켜버린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제는 주목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단지 코딩만이 아니에요. 코딩 플러스,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경제적 이익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굴자가 약간 보이지 않는, 아담 스미스 아까 신용이라고 했었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채굴자가 이기적인 방향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시스템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을 한 겁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엄청 재밌어, 이게, 잘 알면. 그 전에 얘기했던 거, 그전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줄래? 거기서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전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지 않아? 뭐냐 하면, 공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전 세계에 퍼지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1%만 채굴량을 51%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채굴기를 더 사서 갖다 붙인다든가, 맞지? 더 구매해서 채굴을 그 49%의 채굴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치. 근데 이제는 한꺼번에 이게 채굴이 기계를 사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한 포에 늘릴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서 채굴하고 있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잖아. 그 채굴 에너지를. 그거는 좀 힘든 게 채굴에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달라. 이더리움 하드웨어랑 비트코인 하드웨어랑 달라.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을 거야. 쉽게 바로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우리가 나, 뭐, 애들, 예전 안토노폴리스가 하던 말인데, 51% 공격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지금 51% 공격을 감행하려면 대략 20억 불을 투자해야 하는데, 20억 달러를. 20억 달러? 얼마? 20억 달러의 그 채굴기를 사야 된대. 장비를. 그럼 51% 공격을 할수 있는데, 이게 그 20억 불을 한 번에 투자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전기세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치, 엄청난 비용이지. 51% 공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거 아니야? 처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51% 하기도 힘들어. 51%를. 엄청난 거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좀 이거랑 연결시켜서 살짝 저번 걸좀 복습을 해볼게요.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복습. 이거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에서는 화폐랑 결제 시스템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유인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 자꾸 경제학적 유인이라고 쓰네? 뭐가 맞는 표현인지 찾아봐야겠네.
네.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장부에 기록한다 그랬죠? 근데 기록하는 대신에 기록하려면 엄청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제학적 유인이라는 엄청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건데요. 좀 원론적인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적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면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화폐의 한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쓸 때는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동전 하나 같은 이제 비트코인, 1비트코인, 2비트코인, 그거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토큰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적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냐 하면은, 토큰이라는 토큰,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서는, 시스템은 이더리움이고, 토큰은 이더라는 토큰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토큰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채굴을 하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토큰의 가치랑 경제적 유인,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은 그 결제 시스템을 떠받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한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었는데, 결제 시스템, 올바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가치 있는 화폐가 필요하고요. 가치 있는 화폐가 되려면 결제 시스템이 또 필요한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만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결제 시스템이랑 화폐라는 두 가지 속성이,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화폐 가치가 높아야지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경제학적 유인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많아지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가 됩니다. 또 반대로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화폐를 사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증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래서 화폐랑 결제 시스템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삼성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화폐는 빼고 결제 시스템의 속성만 갖고 가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위대하고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이 전체 시스템을 잘 고안한 데 있어요. 근데 현재 뭐 미국 중앙은행이 됐든 한국은행이 됐든 뭐 삼성이 됐든 IBM이 됐든 이 화폐 자체는 싫어합니다, 걔네들은. 왜냐면 대기업들은 정부의 눈치가 보이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자체를 싫어하는데 결제 시스템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보신 것처럼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자체의 핵심이 이제 그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화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들으실 때도, 앞으로 많이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화폐를 빼고 결제 시스템만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그럴 때는 어떻게 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거냐, 경제적 유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경제적 유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메커니즘, 합의 메커니즘을 쓰냐.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걸 발명을 해놨는데 이걸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은행이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더리움도 보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왜 어떻게 좀 재밌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채굴자의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채굴자의 인센티브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비즈니스 개발만 하시던 분들이라서 비즈니스 감각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네, 그래서 보시면 아래 두 개의 사이클 중에서 하나라도 끊어주게 되면 비트코인에서는 다른 거는 이제는 이거를 좀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안정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드포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엄청 길어.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채굴자들에 의한 51% 공격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인가요? 질문인데, 이건 솔직히 내가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넣어봤어. 네, 이건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중국에서 채굴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는 어떤 하드포크 솔루션? 이런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에이식 부스트 좀 이따 말씀드릴 걸 포함해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기본적인 인센티브 자체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좀 존재를 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채굴자들이 비율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굴자들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커뮤니티가 원하는 바를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태계 등을 돌리면 채굴자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태계 또한 채굴자들이랑 등지고서는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하는 거 복습을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이중지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굴에 기반한 자각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요. 뭐 이중지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비트코인을 두 명한테 보냈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전에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장부 작성 권한을 주는 거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51% 공격이라는 것 자체는 채굴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 혹은 조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영희는 철수한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51% 감행을 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물론 이건 엄청 큰 문제고요. 이것을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푸냐 한번 봤더니 경제적 유인입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채굴량이 아주 많더라도 시스템에 등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협업하는 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굴러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화폐랑 결제 시스템이라는 주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는 속성인데 이 그래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폐 가치가 높아져야지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돼야지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두개 사이클을 잘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보실 때는 이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관찰을 해주시면은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